안녕하세요. 3월 28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너는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이켜야 돼. 항복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죠? 결국엔 끝내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집트가 아무리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을지라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애굽의 황소 우상을 본떠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풍성하고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그들의 타락한 모습, 그들의 죄의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국방 역시도 본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용병들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는 주변 용병들에게 의지한 것이죠. 21절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국방은 다른 용병들이 와서 지키고 21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용병까지도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처럼 무력하여 맞서 싸우지 못하고 모두 돌아서서 달아나니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들이 벌받을 때가 되었구나. 결국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은 도망가고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묵상하다가 또 26절 끝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 땅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멀리 포로된 땅에서 구해내겠다. 너희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전멸시키지 않겠다. 오늘 본문 끝을 내면서 결국에 또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패망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살 것이며 그리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절, 28절 마지막 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또 죄에 대한 대가로 물으십니다. 그럼 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뭘 그렇게 물으셔? 꼭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으셔야 하나?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는 게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이 좀 시원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서는 길,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결국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압제와 구속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국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를 씻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피 흘리심,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된 것이죠. 9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결국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언하지만 결국 그 길이 돌이키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것임을, 두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며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살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